네, 여기는 신대강역하고 아주 가까이 5분 정도 거리인데, 5분 정도 거리 같은데, 그 5분이 완전 큰 길가입니다. 완전 큰 길가에 있는, 지금 나 호수는 분리형이고요. 가격은 천에 50입니다. 천에 50. 다시 하나. 천에 50이고요. 천에 50짜리 치고, 무난합니다. 천에 50짜리 치고 무난한데, 위치 때문에 아주 플러스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사실 이런 위치에는 큰 대로변에는 비싸요. 원룸 자체가 많이 없고, 있어도 오피스텔, 아니면 대부분 상가인데, 원룸 많이 없습니다. 여기 2m 99니, 299에, 299에 거의 3m? 3m 가까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가 3m 6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뭐 제가 뭐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남자분보다는 보통 여자분들이 요즘에 치안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 1층에 관리실이 따로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는 지금 6층이에요. 아, 5층인가? 5층하고 6층 있어. 아무튼 5층 아니면 6층인데 현관 당연히 그 도어락 있고 큰 대로변이라 좀 나는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치안에 좀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골목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걸어서 10분도 괜찮고 골목 좀 있어도 된다 하면 천에 50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천에 50으로 대부분은. 그래서 위치 생각 안 해도 괜찮고 위치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천에 50으로 물론 건물이 신축급은 아니에요. 보면 대신에 이제 벽지나 이런 장판 보면은 괜찮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연식은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분리형도 있고 오픈형도 있대요. 그래서 현재 분리형은 천에 50, 그리고 천에 50으로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게 하나의 하자를 찾자면 그게 하나 하자입니다. 화장실 창문 없다. 그게 하나의 하자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천에 50도 되고, 2000에 40도 된다고 합니다. 2000에 40도 되고, 2500에 35까지도 잘하면 될것 같아요. 보증금 조금 어느 정도 해준다니까는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옷장도 매우 크네요. 옷장도 많이 큰 옷장이 하나에 반개더 있고 지금 나온 여기는 남향이네. 남향이네. 거기다가 지금 오늘 해가 구름이 많아서 어두운데 지금 보이는 이쪽이 난곡사거리고요. 요 이제 뒤에 요쪽이 신대방역이에요. 그러니까 난곡사거리와 신대방역 사이에 있어서 난곡사거리 방향이기 때문에 남향입니다. 그래서 채광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앞에 보면 뭐 해를 가릴 만한 게 공기밖에 없습니다. 네. 해를 가릴 만한 게 공기밖에 없어서 채광은 지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구름이 많아서 채광은 아주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천에 50으로도 괜찮고, 2000에 40으로는 아주 A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여기는 신발장이 또 요렇게 또 이렇게 있네요. 요 위에까지 수납할 수 있게, 또 수납 공간이 또, 이건 또 이쪽에서 여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빠짐없이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책상은 분리는 안 되는 고정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일단은 천에 50짜리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